특히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저희 부모님 댁이 지금 이제 울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멀지 않아서 큰 고생은 안 하고 갔다 왔는데요. 그래도 늘이 명절 때 되면 이제 저희 아내와 약간의 이제 중간에서 입장 곤란은 다들 느끼셨고 다 겪으시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어머니도 연세가 뭐 이제 80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허리도 또 오래 수술하시고 그래서 이제 음식 준비하시는 게 점점 더 이제 어렵고 그런데 또 그동안 해오던 그게 있으니까 또 이제 그렇게 아프시면서 또 하시려 그래요. 저희가 이제 해간다고 해도 해갖고 가면 또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야 이게 반찬 이게. 그래서 참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추석의 의미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 갖고 예전처럼 이렇게 어떤 수확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을 공동체가 같이 어우러져서 무슨 축제를 하는 이제 이런 의미인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어떤 이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옛날 형 풍습을 이제 고수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행이 가장 좋지 않을까. 같이 그냥 여행을 뭐 펜션 하나 빌려놓고 그렇게 지내다 오면은 여행은 추억도 만들고 또 같이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그냥 뭐 요즘은 추석에도 다 이렇게 음식점 하는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음식 장만 안 하고 맛있는 음식 같이 그냥 사서 먹고 그게 더 싸요 사실은. 예,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거는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게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정말로 이번 추석도 유례 없는 무더위로 이렇게 8월 중순인지 9월 중순인지 알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이제 수은 선생님의 이제 그 순서로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불연기영과 다시개벽 순서인데요. 먼저 이제 다시개벽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불연기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페이퍼에는 이제 다시개벽이 불연기연이 먼저 있는데요. 그냥 이 발표 순서는 좀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개벽의 시대다. 다시개벽은 요즘 말로 풀이하자면은 문명 전환, 대전환 이렇게 이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전환의 시대다. 다시 개벽. 개벽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하늘이 열리고 이제 새 하늘이 열리는 열 벽이거든요. 그런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걸 의미하는 건데 처음 천지가 창조될 때와 같은 그런 새로운 다시가 붙었으니까 새로운 어떤 이 그런 천지가 개벽되는 그와 같은 대전환. 그런 것이 곧올 거다. 이제 이게 수은 선생님의 이제 당시 표현이면서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제 그런 뭐어 여러 이제 혼란들 대내외적 혼란에서 또 그런 어떤 뭐 지방 수령들의 그런 폭정에 신음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만큼 그야말로 복음이죠. 그런 이 당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요. 근데 지금 정말로 이제 그더 느끼고 있죠. 이 전환의 시대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죠. 이번 뭐이 추석이 이렇게 뭐 35도 뭐 36도 이렇게 된 것도 아마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저보다 더 사실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처음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키핑 포인트라고 해서 이걸 지나면은 이제 급속도로 이제 무너지는 이렇게 뚝뚝이 이제 이렇게 뭐 이런 댐 같은 거 이렇게 가두고 물을 가두고 있는 그게 이제 구멍을 하나 내었을 때는 뭐 바로 터지지는 않습니다 뚝이. 그런데 어떤 지점을 지나면 어떤 포인트를 지나면은 이제 구멍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그 때를 키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티핑입니다. 제가 잘못 못합니다. 그 티핑 포인트인데, 그게 이제 기점이 어디냐면은 산업화 시기 이전이에요. 1850년 정도.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한 1.2도 정도 이제 상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1980년쯤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이거는 이제 아마 세계화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신자유주의 세계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류량이 증가하고 하면서 탄소 배출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거와 맞물립니다. 근데 이제 1.5도가 뭐 지금 이대로 가면은 2030년, 뭐 35년 정도면은 1.5도는 넘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2050년쯤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급속도로 이제 진척이 되기 때문에 한 4도 가까이 갈 거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대체로. 그래서 2050년쯤 되면 거주불능, 지구가 이제 거주하기 힘든 그런 땅이 되지 않겠는가. 기후 난민이 2억 명, 해수면이 1m 상승하면서 많은 지역이 이제 물에 잠긴다고 그럽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잠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아예 나라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그 나라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뭐, 이 땅을 가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물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도 같이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심각성들이 점점 더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걸 준비하기 위한 많은 뭐 정상회의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합의를 해놓고도 이게 잘 진척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거는 이제 경제성장을 좀 줄이고 개발을 이제 적게 하고 이런 이제 산업에서의 협조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성장은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실효가 없는, 우리도 2050년까지 이 탄소 중립을 이제 하겠다고 했지만은 참 이제 쉽지 않은 과제인 거죠. 근데 이런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는 이걸로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도미노적으로 그 빙하의 감소라든지 재택 기류 이상이라든지 열 순환을 방해한다든지 또 산호초가 멸종한다든지 영구 동토층이 감소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근데 이렇게 이 중에서도 이제 바닷물의 열 순환이 이제 교란되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해류가 흐르면서 지구 전체 온도를 조절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한쪽은 엄청난 이제 이렇게 추위가 일어나고 한쪽은 또 엄청난 더위.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은 한파, 한쪽은 폭염. 한쪽은 또 뭐 한 달씩 그냥 홍수가 나고 한쪽은 석 달씩 비가 안 오고 막 이런 이제 이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이게 다 연결되어 가지고 도미노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생물 다양성이 이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옛날에는 우리가 벌레 같은 것들이 여름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벌레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데는 기저가 할지 모르지만은 벌레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그 먹이 사슬이 지금 이제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지구 생태계의 60%가 물과 식량, 기후 조절, 또 이 기름진 토양을 제공할 능력이 이제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 면적의 40%, 습지의 50%, 산호초 20%, 또 숲의 35% 정도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감소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뭐 종이 적어진다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 이제 식량 문제, 물 부족 문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생물 다양성 손실은 문화 다양성 손실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우리가 다 연결되어서 그런 생명들과 연결되어서 사실 살고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사실 이렇게 모기도 우리에게는 해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생물 이런 어떤 생태계에게 순환에서는 또 필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 하나가 뭐 벌 하나 벌이 사라지면은 지구가 뭐 3년 안인가 뭐 몇 개월 안에 뭐 망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이제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순환에서. 그래서 이런 이제 생물 다양성의 문제. 이것은 사실 직접적으로 이제 식량 문제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사막화, 사막화도 점점 더 이제 심해지고 있고 이게 기후 위기와 맞물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산불, 호주가 올해인가요? 작년에 이 화재로 굉장히 이제 곤란을 겪었죠. 예. 지금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막화가 진행되는 또 다른 이유는 단일 작물을 강범위하게 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옛날에 농사는 이제 이렇게 섞어 짓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은 단일 작물, 옥수수면 옥수수, 밀이면 밀을 수십만 키로 이렇게 이렇게 짓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다 농약이라든지 비료 이런 이제 걸로 하죠. 그래서 그 옥수수를 키우게끔 하는데 필요한 그런 이제 영양분을 제공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생명과 못 사는 땅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사실은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한 평 요 땅에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한 평 그 이제 산에 그런 한 평의 땅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사냐 하면은 보통 뭐 한 15,000에서 3만 종 정도의 생명이 땅 한 평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사는 거죠. 이제 농약을 치고 비료를 하고 제초제를 뿌리면은 그냥 그 옥수수만 클 수 있는 그 영양분만 그냥 그 이게 사실 농업이라고 하긴 어려운 공업이죠. 공장이죠. 그냥 그걸 예. 옥수수만 키우는 공장을 이제 하고 있는 이게 이제 단일 작물의 폐해입니다. 그것도 이제 뭐 GMO로 또 짓잖아요, 지금은.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 뭐 생물 다양성 감소하고도 이제 연계되는 문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막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게 지금 하여튼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이제 여러 뭐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런가 하면은 이제 북태평양에는 거대 쓰레기 섬이 20개나 있다 그래요. 20개. 지금 아마 더 될 겁니다. 제가 2, 3년 전에 이제 이렇게 이 찾아볼 때도 뭐 한 20개 정도 있다 그랬는데 한반도 크기 7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2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가끔 뭐 뉴스 접하죠 우리가 이렇게 바다 물고기에 배를 갈랐더니 플라스틱이 가득하더라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심해질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금 경제적 불평등 이것도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된 건 사실입니다. 뭐 지금 아주 뭐 당당하게 선진국이라고 뭐 자타가 이제 공인을 하는데요. 그런데 불평등은 심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불평등 지수 뭐 지니 지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미국이 OECD 국가에서 제일 심한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21년 이 불평등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KBS 뉴스에서 나온 거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구석에서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이거 상위 10%가 전체 58.5%, 하위 50%가 5.6%. 근데 그냥 이 숫자만 보면은 별 감이 안 오시죠?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이 피자가 열 조각이 있어요. 피자 열 조각이 있는데 10%가 58%를 가져간다는 거는 한 사람이 몇 조각 먹는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여섯 조각 가까이를 다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명이 5.6%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반조각. 한 조각도 안 되는 반조각 가지고 다섯 명이 서로 다툰다는 뜻이겠죠. 나머지 이제 뭐 20% 30%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한 조각 겨우 이제 먹는 거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얼마만큼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심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아우성 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20대들이 아직 그 어떤 그걸 못 가졌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안정도 안 돼,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못 가진 이런 이제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 비정규직의 삶이 아우성 치는 게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만큼 청년들의 삶이 힘들어요. 제가 매일 이제 대학생들을 마주하는데 너무 참 미안하고 안타깝고 참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전쟁의 위기도 점점 이제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이런 이 위기도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이렇게 종식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더 이제 각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더 표방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극우들이 이제 판을 칩니다. 이렇게 판을 치게 된 데는 사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이렇게 이제 한 3, 40년 이렇게 지배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됐거든요.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10% 상위의 부자들의 부는 더 증대시킨 건 사실이지만은 좀 전에 보셨듯이 불평등은 심화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더 가난해지고 더 삶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극우로 가는 거예요. 극우로 가면서 그런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자국을 보호하는 이런 이제 굉장히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이제 가는데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그런 경제 체제 그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극단적으로 어떤 편가르기를 하고 차별을 하고 더 오히려 그런 난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차별하는 방식으로 이게 마음이 이제 가는 거예요. 이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더 차별하고 더 혐오를 부추기고 남녀 갈등을 더 조장하고 지역 갈등을 더 조장하고 이게 이제 극우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 나타나는 건데 오히려 더 왜곡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해결도 못하고 정치적으로나 이런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더 왜곡되고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병되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 2001년에 비해서 지금 뭐 57% 증가했고 성인은 이제 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OECD 평균에서 봐도 이제 지금 한국이 가장 높죠. 10대, 20대 우울증 환자도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자살률은 2005년 이후로 지금 20년 동안 1위예요. 1위인데 2위랑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이제 지표인데요.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또 시대는 급속도로 지금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죠. AI로 대표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만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 트가 아니고 터로 바꿔야겠습니다. 오타네요. 사물 인터넷, 무인 로봇, 유전공학, 이런 이제 그 이 기술들이 점점 더 이제 우리 삶으로 이제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핸드폰도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이제는 뭐 번역, 통역까지 이제 제공이 되는 이런 이제 이게 생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유전공학 이런 이제 또 이 로봇 기술이 이제 몸으로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뭐 팔, 다리를 로봇으로 바꾸는 것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600만 불 사나이 뭐 소머즈 이런 걸 저희 또 어릴 때 재밌게 봤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장기까지도 다 이제 바꿀 수 있는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죠. 뇌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뇌. 그러면 인간의 뇌까지 다 기계로 바꾸면 이 사람, 이 존재를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지, 기계라고 불러야 될지 애매한 지점이 생기겠죠. 또, 뭐, 그런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들도 뭐, 이제, 이렇게 뭐, 다운을 받아가지고 다른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 어디까지가 인간인지 뭐,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이제 일자리 축소죠. 점점 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간의 이제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 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축소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뭐 생명 윤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인간 복제도 사실은 뭐 시간 문제죠. 예. 저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생명 윤리적으로 이제 좀 미리 뭐 법안을 만든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이제 생명 윤리 이런 거는 이제 좀 이 한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좀 유엔 같은 이 세계 정상회의가 그래서 사실 이제 세계 정부가 필요해요. 지금 유엔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은 사실 이제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죠. 힘이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건데요. 이런 이제 생명 윤리의 문제.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과 정보가 자본에 독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자체가 하나의 이제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지식이 이제 또 다른 돈을 벌어오는 그런 이제 하나의 뭐 이렇게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독점되죠. 독점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향유하기가 어려운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런 이제 그 뭐 수명을 엄청나게 연장시키는 이런 이제 기술들은 부자들 몇 명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제 점점 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뭐 앞으로 20년, 3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방독면을 안 쓰면 밖에 외출을 못 할지도 모릅니다. 예. 또 그런 특수한 옷을 입어야지 우주복 같은 걸 입어야지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아마 그런 한 몇십 년 후면은 이제 기후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양극화 심화되고 두 계급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될 가능성이 많다.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계급이 더 이제 분리되면서 성 안 사람과 성 바깥 사람. 옛날 이제 우리, 이전 이제 조선시대처럼요.
지금 그 지금 뭐 이제 이런 아파트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복합 상가와 같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그 안에서 다 해결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의 성이거든요, 성. 그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성.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이제 다 완전히 이제 유리로 바깥 외부와 차단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는 천국, 모든 이제 그 온도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쾌적하게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그 안에서는 제공이 되는데 그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1,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방독면 쓰고 바깥에 네, 정말로 이제 이렇게 더 지금 이렇게 사는 환경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성안 사람과 성바깥 사람으로 이제 나눠질 가능성도 많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문명이 인류에게 반드시 행복을 가져주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미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유토피아라기보다는 디스토피아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술과 정보를 모두가 향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자본은 늘 그런 것들을 독점해서 그걸 또 다른 돈벌이 수단으로만 하려고 하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제 나눠주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언급되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생태계 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이제 어떤 비상한 시기가 되면은 개인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되고 자유가 제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더 강화되면서 국소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이제 강화될 이런 이제 우려들이 이제 더 많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비대면 이런 산업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상에서의 인간관계가 더 파편화되겠죠.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제 그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해결하려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정신적 위기와 심리적 어려움을 더 가속화 시킬 그런 가능성이 더 많다. 결국 우리 삶이 자연과 더 멀어지게 되고 또 그것은 결국 생태계 파괴를 더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미래학자들의 우려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 돼야 되겠죠. 안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만은 바람직한 이제 시나리오는 정치적으로 이제 이 민족국가, 일국가의 체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는 이런 이제 체제가 조금 이제 분산되면서 한쪽으로는 더 지역이 중심이 되는 마을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주민 자치 직접 민주주의로 가고 한쪽으로는 이제 세계 정부, 그러니까 정부는 있지만 그 정부의 힘은 지금보다는 훨씬 이제 약화되면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기후 문제라든지 아까 그런 생명률을 관할하는 이런 거는 이제 세계 정부에 맡기고 또 어떤 뭐 이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은 또 진짜 이제 지방 정부에 맡기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양분화돼야지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가 된다.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뭐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적으로는 다 되는데도 여전히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의제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진짜 이렇게 뜻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선거 때는 뭐 우리가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선거만 끝나면은 이제 뭐 싹 돌아서죠. 그러니까 뭐 그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렇게 자기의 살림살이를 자기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주민자치 직접 민주주의로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방향성입니다. 이게 뭐 당장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경제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경제 체제
이 자본주의가 사실 우리가 뭐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은 250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250년밖에 안 된 거고요. 사회주의는 이제 뭐 거의 뭐 이렇게 실험에 실패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이 자본주의가 어쨌든 뭐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입니다. 돈이 되는 거라면 다 상품화하는 이제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 발달 과정은 끊임없는 환경 파괴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에서 이제 잘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또 인간의 노동, 인간 자체를 하나의 이제 상품화 또 한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소외라든지 불평등이 또 심화되어 왔던 거고요. 그리고 인간, 이제 그동안은 마을이라든지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돕고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용, 금융으로 이렇게 이제 편입되면서, 이제 이 그런 어떤 공동체적 삶이 이제 깨지게 되는. 그래서 칼 폴라니 같은 이제 경제학자는 자본주의는 상품화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상품화하면서 이제 결국 어떤 이 모순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좀 전에 언급했던 하나는 이제 자연, 토지를 포함하는 자연, 또 하나는 인간의 노동력, 세 번째가 이제 신용입니다. 이 신용이 이제 결국 이제 금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돈 가지고 그런 어떤 지금은 이제 산업 자본주의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금융 자본주의 시대예요. 지금은 돈을 가지고 돈을 불리는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컴퓨터 수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영역이 지금 95%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아니고 돈으로 그 돈을 증시시키는 지금 많은 대기업도요. 실제로 뭐 휴대폰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도 주식이 더 올라가서 돈을 버는 게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이거는 뭐 파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점점 더 이제 이 부부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이제 구조로 가고 있고 그게 지금 이 금융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말폐적인 그런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자본주의가 틀렸으니까 다시 사회주의를 고민하자 이런 게 아니고 자본주의도 넘어서고 사회주의도 넘어서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다 서양 근대 체제예요. 자본주의만 서양 근대의 그 체제가 아니고 사회주의 역시도 근대 체제입니다. 자연과 인간을 둘 다 분리하고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면서 그냥 자연을 하나의 그냥 물질 대상으로 생각해왔던 흔히 말하는 기계론적 세계관, 심신이원론 그 토대 속에서 나온 그런 이제 경제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산력의 증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 물질적 조건의 개선, 뭐, 이런 부분에는, 일정한 기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불평등의 해소라든지,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서, 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체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서양 근대를, 더 크게 말하면은 서양 문명 전체를 좀 이제 반성하면서, 새로운 삶의 틀을, 정치와 경제를 새롭게 우리가 구상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본격적으로 사실은 좀 고민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꼭 사회주의만도 아니고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제3의 길, 뭐, 이런 많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사실 경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가 기본소득일 수도 있고요. 칼 폴라니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칼 폴라니는
국가에만 맡기면 안 된다. 국가에만 맡기자는 게 이제 사회주의로 갔죠. 그렇다고 이제 시장에만 맡기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의 신자유주의가 시장에만 맡기자고 하니까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국가의 역할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의 첫 번째고, 두 번째 국가의 역할은 부의 재분배 역할이에요. 부자들의 곳간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해주는 역할. 이게 이제 복지정책으로도 하고 또 세금을 통해서 부자들에게 좀 더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부동산, 토지 정책을 통해서 그런 불평등을 해소시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과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이제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 그 삼정의 물란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기능이 깨져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원래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백성들이 이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다 시장이 다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사실은 환상이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신자유주의 40년을 경험하면서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만 맡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국가에만 맡기는 것도 당연히 아닌 거고. 그러면 어떻게? 국가와 시장과 민간 경제, 지역 경제. 또 다른 주체가 민간이잖아요. 또 다른 주체가 그냥 주민이란 말이죠. 그냥 민. 그래서 국가와 시장과 민간 경제, 이건 이제 지역 경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장은 주로 이제 대기업 위주의 그런 이제 그러면은 그냥 이 지역 경제, 자영업자들이 중심이 된 이런 이 세 주체가 좀 더 이제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이제 경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없는가. 그러면서도 아까 그런 어떤 생태계 파괴를 줄이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여기 소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국의 그 도넛 경제학이라고 해서 도넛 모양으로 이제 생긴 거예요. 안쪽은, 안쪽으로 더 쪼그라들면은 인간의 생존이 안 되는 그 한선을 관리하고 바깥쪽은 이게 더 이상 넘어가면은 생태적 한계가 파괴되는 그 지표를 관리를 하고 안으로는 이제 인간의 기본권을 관리하고 바깥으로는 생태적 한계를 관리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도넛 모양이라고 해서 도넛 경제학입니다. 지금은 우리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이 GDP를 가지고 그 관리를 해요. 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이런 거 가지고.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암만 3만 불이 돼도 아까 그게 골고루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만 불도 자기한테 안 오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GDP로 이건 이게 정말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실제 그 삶에 와닿는 12가지 지표로 기본 그런 걸 이제 보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관리해야 되는 생태적 지표, 이제 물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요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12가지 지표로 관리하는 이제 이런 방법들입니다. 이 도넛 경제학은. 그래서 이게 뭐, 이 너무 이상적인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그 경제 어떤 그것만 좀 바꾸면은 이 그러니까 GDP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 이런 것만 좀 바꿔도 얼마든지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이런 이제 여러 그 아이디어와 또 경제 이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맹신 또 그렇다고 그 대안을 아직도 사회주의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의 상상력을 정말 발휘해야 될 그런 때다. 과학에서는 이제 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세계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뭐 일국가 차원에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뭐 우리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세계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이제 문제를 대응하고 또 어떤 세계 정부 아래에 이제 과학윤리위원회라든지 생명
이런 이제 의료 윤리 이런 것들이 이제 확립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업도 지금 너무 이제 그렇게 모든 농사를 그렇게 GMO와 농약, 제초제, 비료 그걸로 짓고 또 단일 작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생태적인 농업, 종 다양성 농업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정부가 지원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반대로 가고 있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도적 종교, 우리나라 이 메이저 3개 이 종교의 폐해가 본래 그 종교의 어떤 가르침 자체는 뭐 너무나 훌륭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권력이 되고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국가의 그 정치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종교 지도자와 잘 지내면서 그게 다 이제 자기 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사실 그 두려워하는 조직이 종교 조직입니다. 못 건드려요, 종교 조직이. 이게 가장 표가 많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세금 혜택도 받고, 자기 어떤 성장을 위해서 엄청난 지원금을 또 받죠. 근데 그것이 정말 독이라는 겁니다. 어떤 종교가 국교가 되는 순간 그 종교는 타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제도적 종교의 폐해는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게 그런 내 안에서 신을 발견하고 또 모든 종교의 핵심은 사실은 자기 비움이에요. 나를 비우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는 그런 공감. 이게 사실 모든 핵심입니다. 그런 공감의 바탕에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도 가능한 거고 자비의 실천도 가능한 것이고 우리 동학시로 말하면 모심과 살림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반대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오히려 복을 받고 성공 추세하고 절에 뭐 기부를 많이 하면은 뭐 대학 입시도 뭐 그냥 공부 안 해도 그냥 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이게 종교의 핵심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자기 비움이 아니라 청빈하고 무소유적 삶이 아니라 반대의 그런 세속적 욕망을 부추기는 쪽으로 지금 종교가 잘못 기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영성,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랑과 어떤 지혜와 또 어떤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이렇게 내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영성의 정의를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같이 아파하는 마음, 공감의 능력을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전체와 내가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감각, 내가 전체와 하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각, 이걸 이제 영성이라고 이렇게 뭐 영성에 대한 정의도 다 다른데요. 어쨌든 어떤 종교적 교리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본래의 종교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높은 정신적 가치와 진정한 사랑의 실천, 자비행, 모심과 성기 이런 이제 것이 돼야 되겠다. 근데 그게 되려면은 내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자기 비움 이게 가장 중요한. 근데 그렇게 본래의 그 가치를 이제 되찾아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메타포로 애벌레에서 나비로 이제 이런 메타포를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애벌레일 때는 이제 한 나무의 애벌레들이 서로 자기가 더 나무 잎을 많이 갉아먹겠다고 이제 서로 이제 싸우죠. 유한한 거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면
서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들판에, 무한한 들판에 펼쳐져 있는 그 꽃과 꿀을 찾아서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경쟁할 필요가 없네. 이제 그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추구하는 가치가 이제 더 이상 유한한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것으로 이제 바꿨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기의 온전한 개성을 이제 발현하면서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날개짓하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이제 나비라고 우리가 이렇게 메타포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벌레에서 나비로 되자고 하는 게 원래 종교고 원래 이제 수행이죠. 유한한 자기, 소아, 작은 나에서 이제 정말로 큰 나, 대아로 이렇게 자기 실현하고 자기 초월을 하고자 하는 것이 원래 종교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그런 애벌레로 서로 다투는 그냥 조그마한 그거 하나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이런 이제 마음 씀씀이에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나비와 같은 이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이런 이제 이게 바람직한 시나리오인데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경로의 존적 시나리오. 이건 정말로 이제 정말로 각성을 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래갖고는 우리가 파멸이야. 이제 낭떠러지로 다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뭐 이게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근데 현실에서 계속 이제 현실, 그게 뭐 그렇게 뭐 가능하겠어.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경로 의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기후위기나 더 심각해지고, 종 다양성은 소멸되고, 사막화도 심화되고, 티핑포인트 1.5도는 이제 한 뭐 10년 안에 이제 초과할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50년에 거의 한 4도 가까이, 4도 가까이. 2100년쯤 되면 거의 6도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의 독점, 경제적 불평등도 더 심화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민주주의는 더 위기에 빠지고. 자국중심주의, 보호주의가 더 강화되고. 냉전체제가 더 강화되고. 그러면은 이제 어디선가 이제 또 폭발하겠죠. 아까도 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제 또 다른 계급이 이렇게 또 만들어질 이런 가능성이 많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이제 세상을 우리 수훈 선생님 뭐 미리 예감을 했느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19세기도 이미 서양 근대의 어떤 폐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기예요. 뭘로? 제국주의적 침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아까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급속한 그런 어떤 개발, 또 새로운 시장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 다 연장선 상에서 이제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적 폭력이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는 그 시기에 순샘이 이제 있었던 거죠. 한쪽으로는 유교적인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한쪽에서는 그 서양 근대의 어떤 그런 폭력성이 이제 마주하는 지점에 바로 19세기 중반 수훈의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훈 선생은 그 시기를 정말 전환의 시기라고 이렇게 예감을 했던 겁니다. 더 이상 유교 갖고도 안 되고 그렇다고 쟤네들 뭐 서학 어쩌고 하는데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 것이 바로 수훈 선생의 다시 예배였다. 이 다시 계백은 오늘날의 말로는 이제 문명적 대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제 그 순샘의 계벽은 1차적으로 정신계벽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증산
이나 이쪽하고 좀 다른 거예요. 증산이나 대준실의 이쪽은 이제 이렇게 이런 정신 개벽이보다는 그 물질 개벽. 언제 끝나냐? 언제 새로운 세상이 오느냐? 그 언제에 좀 더 포커싱이 있어요. 그걸 1980년대도 이제 2~3년밖에 안 남았대요. 저도 거기 좀 있었습니다만은 제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한 3년도 안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믿고 전 재산 갖다 바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저도 뭐 없는 돈 저도 꽤 냈습니다. 대학생 신분인데도 저도 무리해서 막 몇백 냈어요. 네, 제가 몇백 낼 정도니까 뭐 폐가 망신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이제 그걸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개벽이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세상이 끝난다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사람의 행동이 바뀌지 않고 어떤 상황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대응 방식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압축된 게 결국 정치 경제 아니겠어요. 정치 경제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늘이 뚝딱 해서 뭐 갑자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 또 다른 영적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순수임의 개벽은 1차적으로 정신 개벽이고 영적인 혁명이고 자기 내면의 변혁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애벌레에서 이제 나비로 바뀌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성공 추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자기 비움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인격에서 내 삶에서 이제 구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이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가 바로 이제 모심과 공경이라는 겁니다. 자기 안의 신성, 존엄을 회복하고 모든 존재를 하늘님으로 공경하는 그런 이제 사회를 꿈꾼 것이 수은 선생의 개벽이었습니다. 모심과 살림, 소유가 아닌 나눔, 고통에 대한 공감 이게 이제 영성의 핵심이고 나누는 실천이 참된 종교였던 거죠. 이제 이런 참된 종교의 모습을 지금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제 잃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되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수은의 동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이런 물질 문명, 산업 문명이 아니고 도의적이고 생태적인 문명. 우리 3.1 그 독립선언서 나중에 뭐 더 구체적으로 또 한 주 하겠습니다만은 3.1 독립선언서가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단순한 독립선언에 그치지 않고 맨 말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 이제 위력의 시대는 거하고 도의적 신문명이 내하도다. 이런 구절이 독립선언서에 무슨 도의적 신문명을 왜 이야기해. 근데 스케일이 그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 선배들의 그 어떤 마인드가 왜 그러냐. 그게 다 동학군들이 한 거거든요. 3.1운동. 3.1운동의 주체 세력 역시 통합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대거 또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밑바닥에는 동학정신, 3.1운동 밑바닥에는 동학의 이런 다시개벽의 정신이 사실은 깔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의적, 생태적 문명으로 이제 전환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천도의 생명원리. 이 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늘의 길, 그냥 이제 하면 하늘의 길이죠. 제가 저번에도 비유로 하늘에 기류가 있듯이 바다에 해류가 있듯이 더 큰 우주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 그걸 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은 뭐 생명질서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우주의 운행 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여러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냥 뭐 생명 원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생명의 원리에 맞는 이런 어떤 자연의, 대자연의 어떤 질서, 또 생명의 어떤 원리,
여기에 맞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인간이 자연의 일부란 말이죠. 근데 또 거기서부터 우리가 온 것이고, 이 자연이, 천지가 우리 생명의 근원이면서 우리가 거기서 나온 곡식으로 또 먹고 있는 건데, 그 없이도 마치 우리가 생존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유리성으로 이렇게 완전히 감싸고 이렇게 단절하고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괴물 같은 문명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인간의 모든 중요한 행위 역시도 자연을 존중하고 그런 어떤 생명의 질서에 맞는 그런 인재를 해야 되는 거죠. 농업뿐만 아니고 노동, 교육, 사회, 정치, 경제까지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나중에 또 뭐 구체적인 좀 더 이제 또 각 영역마다의 또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생명 원리에 맞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나의 예로 들면, 이게 이제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금 좀 관여하고 있는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지금 방정환 교육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아마 잠깐 드렸을 겁니다. 지금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지금 교육,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특히나 이제 경쟁 교육. 거기다가 여전히 정보를 주입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주세우기 교육이에요. 주세우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못 느끼고 늘 어떻습니까? 아래지기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등을 해도 잠시 기쁘지만은 다음 달에 1등 못할까 봐 불안한 것이고, 1등을 못한 나머지 애들은 이제 뭐 선생님한테도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집에 가고 또 이번에 성적 떨어졌냐. 배운다는 자체가 늘 괴로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평가 받는 행위이고, 늘 자기의 못함을, 자기의 어떤 게으름을 또 확인받는 그런 이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줄 세우기 교육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괴로움하고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정 정도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어떤 한계를 돌파하고, 그런 것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너무 지나치고, 공부가 원래 배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지금 여기 시험 안 보시고 이렇게 들으시니까 기쁘시잖아요. 그죠? 뭔가를 원래 배운다고 하는 거는 기쁜 행위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만약에 다음 주 시험 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별로 안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평가받기 싫어하죠. 또 사람이 다 호흡이 다 달라요.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거든요. 빨리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게 흡수가 좀 느리게 하지만 안 되는 게 아닌, 근데 지금 교육체제는 그걸 못 기다려주죠. 그 아이의 성장 속도를. 제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 입시 교육은, 뭐, 대학 입시 같은 거는, 이건 모든 생물들을 100m 달리기로 주세우는 거랑 같다. 그 생명 중에는 육지 생명도 있지만, 바다의 고래나 상어 같은, 문어 같은, 이런 애들도, 그냥 100m 달리기로 평가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특징을 인정 안 해주고, 그 중에는 날아다니는 독수리나 학 같은 존재도 걔네들의 날개 힘을 인정 안 해주고 똑같이 두 발로 똑같이 이렇게 땅을 밟아가지고 100m 달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거기서 잘하는 애들이 있겠죠. 뭐 표범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1등 하겠죠. 그런데 고래 같은 애들은 바다에서는 정말 뭐 왕인데 100m 달리기를 고래한테 시켜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래가지고 예.
한 시간 노력해도 한 10m 정도 가려나? 20m 가려나? 완전히 등신이죠, 보면은. 이제, 생쥐가 하다가 보고, 이 등신, 이제.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이란 건 어떤 거냐? 저희가 이제 방정환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한 3년을 이제 방정환 글을 쭉 다 읽다 보니까 아, 이분이 강조하는 게 세 가지구나. 그 세 가지를 이제 아, 그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한다.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생명력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 방정환 선생님. 좀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작물도 농부가 물론 필요하죠. 이렇게 비도 안 오고 할 때는 이제 물도 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농작물은 식물은 사실은 광합성을 통해서 자라거든요. 햇빛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햇볕. 그게 거의 한 80-90%입니다. 그리고 땅의 영양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땅의 영양분. 땅이 비옥해야 되는 거죠. 환경이죠. 물론 농부가 이제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농부의 역할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작물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과 땅을 통해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의 씨앗을 이제 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씨앗을 하늘과 땅의 기운과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그런 비는 물론이고 뭐 바람과 이슬 또 그 땅을 비옥하게 하는 온갖 미생물들 지렁이 메뚜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까 그 모기까지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달빛의 영향도 있고 저기 떨어져 있는 별빛의 영향도 식물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사람 톨이 자라기 위해서 전 우주가 참여해야 된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농부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농부의 역할은 있죠. 근데 그 역할은 한 5% 정도? 근데 그 5%라고 해서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비가 안 올 때 물을 안 주면은 바로 말라 죽죠. 그래서 어느 정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농부의 보살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도 그런 거예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천지의 곡식을 먹고 자라는 거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본래의 어떤 자기의 재능과 소질, 자기의 씨앗을 스스로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연한 성장 능력을 존중해주고 부모나 교사의 역할은 얘가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육체적인 성장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 건강한 음식, 뛰어놀기 좋은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해 주는 게 이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인 거죠. 뭘 주입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은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꺼집어내는 교육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뭐 교육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걸 방정환 선생님이 100년 전에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원리에 맞는 그 아이를 자연의 일부로 보고 농작물을 잘 가꾸어서 이렇게 그 꽃을 피우게끔 하듯이 그 아이를 꽃을 피우는 그런 자아실현의 교육. 그런데 지금은 안에 얘가 어떤 씨앗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최근에 복숭아가 이제 값도 잘 나가고 이제 빛깔도 좋다고 하니까 복숭아의 정보를 그냥 해가지고 모든 아이한테 복숭아 정보를 집어 넣는 그런 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살구실을 갖고 태어난 아이가 이걸 못 꺼내는 거예요. 살구 복숭아에 비하면은 작기도 작고 이걸 내가 꺼집어 냈다가 괜히 이런 이제 그 아이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그러면서 세상에 쓸모있음 세상에 쓸모있음에 맞추게 되는
그런 이제 교육. 그래서 지금은 말은 뭐 전인적 교육 어떻게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아 실현의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어떤 생명의 원리를 그 아이의 그런 어떤 생명성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서로 배우는 걸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선생에 의한 일방적인 그 주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배움을 오히려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는 그냥 어떤 방향성만 알려주고 너희들끼리 이번 한 주 동안은 또는 이번 한 학기 동안은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 신문을 한번 만들어봐. 연극을 이번에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시나리오에서 쓰고 해서 연극을 학기 말에 한번 올리는 것으로 이번 한번 해보자. 아니면 이번 한 학기 동안 국어 시간에는 시집을 우리가 하나 만들자. 한 사람씩 한두 편씩 써가지고 시집을 우리가 우리 학급에서 한 권 만들자.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화를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아이들 한 4, 5학년 정도만 돼도요. 그리고 뭐 조그마한 이제 먹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뭐 책상 글상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을 저런 책장을 우리가 이번 학기 한번 프로젝트 만들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로 배움 마지막이 기쁨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가장 강조한 게 기쁨이었어요. 당시 식민지의 그 어린이들 식민지 서름으로도 이제 억눌리고 또 여전히 이제 당시 유교적인 그런 가부장 속에서 억눌리던 아이들에게 그런 기쁨을 되찾아 주고자 했던 것이 방정환 선생님의 가장 큰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화도 지으시고 동요 또 그 그림 이제 이런 예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이제 이런 자연 교육과 이제 예술 교육을 이제 강조하시고 뭐 이제 이렇게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분의 아동 문화에 이제 이런 관심들은 사실은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적 관심에서 나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방정환 그러면 그냥 어린이 운동과 아동 문학과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육에 더 포커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그래서 그런 이제 방정환 선생님의 교육이 사실 동아학의 그런 어떤 사상을 계승한 것이고 그 밑바닥에는 바로 천도의 생명 원리, 그 아이의 본연한 그런 어떤 생명력과 본래 가지고 태어난 그런 어떤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으로 얼마든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이가 정말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성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성장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하다. 근데 다른 영역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는 얼마든지 그런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이 이제 천도교의 그 와서도 아까 뭐 3.1운동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방정환의 어린이 운동도 사실은 이제 그런 다시 개벽의 사회적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대 해방 공간에서 또 이제 그 천도교 청년들이 벌렸던 그런 거는 자본주의도 넘어서고 사회주의도 넘어서자고 하는 그런 어떤 개벽 운동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 주 다룰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동학을 계승했던 천도교의 운동들은 기존의 질서와 다른 그런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운동이었고 그런 점에서 수훈의 다시 개벽을 이제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 놀라운 게 1947년도에 나온 문건에 이미 자본주의도 비판하고 사회주의도 비판하면서 그걸 같이 넘어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그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때가 이제 새로운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니까요. 그런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만들 때 그걸 자본주의 모델로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모델로도 안 된다. 이걸 다 같이 뛰어넘는 그런 사유를 할 수 있는 것은 동학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뭐 진보적인 지식인들조차도
사회 개혁을 여전히 이제 그런 어떤 마르크스에 아직도 기댄다든지 뭐 이런 이제 분들이 아직도 많죠.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역시도 서양 근대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많은 위기들이 사실은 서양 근대 문명이 초래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근대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또 민주주의 발달이라든지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뭐 인권의 신장이라든지 또 어쨌든 뭐 물질의 그런 개선을 통해서 우리 삶이 그래도 편리해진 거 이런 거 인정해야죠. 하지만은 그 외에 또 부작용이 너무 많았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 서양 근대가 가져온 물질 문명, 산업 문명의 끄트머리에서 그것이 초래하고 있는 위기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 이제 인류가 거의 절멸적인 위기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이제 근본적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 우리가 정말 꿈꿔왔던 도덕 문명, 도의 문명, 생태 문명, 이것으로의 전환을 깊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쉬었다가 25분쯤에 하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